아, 이 카다스 마인드 정말 좋은 기기인데 게이밍 성능이 아쉽단 말이지. 그래, 이거지, 이거야.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제가 여러 제품 리뷰를 하면서 리뷰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창고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정말 리뷰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몇안 되는 제품이 바로 이 카다스 마인드입니다. 이 제품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i7 1360p 그리고 메모리 32GB SSD 1TB에 정말 강력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 본체 그리고 밑에 있는 독, 이어폰 단자도 사용할 수 있고 내장 스피커도 들어있고 이렇게 볼륨 노브까지 있는 차세대 신개념 모듈 형식의 미니 PC 카다스 마인드입니다. 일반적인 용도에서 정말 부족함 없는 이런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었죠. 처음부터 모듈라 형식으로 추가적인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픽 기능을 가진 이 독, 여기에 연결할 수도 있게 이렇게 설계된 제품인데 이 그래픽 독이 출시보다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이제 그래픽 독까지 구매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마인드 그래픽스를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마인드 그래픽스. 본체의 상자가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그래픽스. 네, 박스부터 웅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마인드 본체와 독 디자인 정말 훌륭했는데, 와, 마인드 그래픽스의 이 디자인 그리고 마감 퀄리티 감탄을 자아내는 자태입니다. 자, 그리고 박스 내부에는 또 네, 매뉴얼 보증서 그리고 파워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오,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이블 한번 콘센트에 꽂아보면 네, 한국 콘센트와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카다스 마인드 정말 그래픽 기능 외에 원래 이 마인드 독 기능과 추가로 외장 그래픽 기능까지 가진 독이 바로 마인드 그래픽스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99에 133 그리고 높이 100mm입니다. 뭐 용량으로 따지면 2.5L, 무게는 2.7kg입니다. 외장 그래픽 사양은 RTX 4060 Ti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아쉽죠. 4070 윗급이었으면 좋겠지만 게이밍 머신이라기보다는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4060 Ti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피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에서도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마인드 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딸깍 누르면 음소거입니다. 볼륨키. 마인드 독의 볼륨 노브가 더 느낌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상으로 볼륨 노브가 들어갈 공간이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것이 바로 마인드 링크입니다.
이 마인드 인터페이스는 팔레인의 PCIe 5.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보다 4배 빠른 128기가 트랜스퍼 세크의 속도를 가집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마인드 제품에서는 64기가 트랜스퍼 세크의 속도를 가지고 추후에 나올 마인드 버전에서 128기가 트랜스퍼 세크의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의 속도는 256기가 트랜스퍼 세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세팅에서는 썬더볼트 4의 속도인 32기가 트랜스퍼 세크 2배 속도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서는 이렇게 상태를 표시하는 LED 그리고 3.5mm 이어폰째 Type-C 포트 그리고 SD 4.0 카드 리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속도 200Mbps를 지원을 합니다. 자, 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파워 케이블 연결하는 자리 그리고 2.5Gbps의 이더넷 포트 HDMI 2.1 두 개 DP 1.4 하나 그리고 10Gbps를 지원하는 USB 3.2 젠2 세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은 마인드 그래픽과 본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마인드 언록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뭐 포트도 정말 다양하고 여기에 마인드를 연결하면 이제 추가로 마인드에는 HDMI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고 USB 포트 이렇게 사용해서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펴봤지만 뭐 이것이 그냥 이 GPU라기보다는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 연결하기 전에 마인드 본체에서 먼저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해놓겠지만 뭐 튜토리얼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여기에 가시면 현재 EC 펌웨어 그리고 바이오스 모두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마인드 앱에 마인드 본체 그리고 마인드 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마인드 독이 이제 그래픽스로 바뀌게 됩니다. 마인드를 종료해주고 독에서 본체를 분리한 다음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인드 독과 마찬가지로 자석 형식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탁 놓으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도 들어오고 자, 그러면 켜보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인드 그래픽스 드라이버 이렇게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다른 PC와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재부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인드에 전원을 제거해도 되고 그리고 마인드 그래픽스의 파워 서플라이 사양은 통합 GaN 타입으로 최대 300W 그리고 RTX 4060 Ti는 160W가 최대로 사용이 되고 이 자체를 마인드 본체가 아닌 다른 UMPC라든가 노트북에 연결해서 이 GPU로 사용할 때 이 포트는 썬더볼트 3, 4 그리고 USB 4로 작동하고 전력은 85W를 지원을 합니다. 그 정도면 UMPC 배터리 소모될 걱정 없이 오랜 시간 게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패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나오면 패치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픽까지 잡혀서 마인드 그래픽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 4060 Ti 8GB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펌웨어 버전도 최신 버전이고 네, 그리고 전면 LED 색상 네, 이렇게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요게 제일 예쁘네요. 자, 그리고 마인드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 본체를 외부로 옮겨서 뭐 마인드 독에 연결하려고 할 때 뭐 여기 설정에서 이 제품이 분해됐을 때 어떤 모드로 할 것인지 뭐 전에는 보통 슬립을 썼었는데 이 마인드 그래픽스를 사용할 때는 하이버네이트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인드 그래픽스에서 마인드 독으로 옮길 때 뭐 하고 있는 작업들 종료할 필요 없이 바로 이동이 됩니다. 지난 마인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되었을 때 24시간 정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이 집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회사로 이 마인드 본체를 옮겨야 될 때 마인드 독은 그냥 빼면 되지만 마인드 그래픽스는 뒤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 와서 웹사이트 뭐 지금 해상도가 작아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웹사이트 켜져 있고 마인드 세팅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동이 잦으신 분들, 재택근무 하시거나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특징 보셨고, 이제 게이밍이라든가 그래픽 작업들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입니다. 3D 마크 타임스파이 12,000점 정도 나왔습니다. 3D 마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타임스파이 점수는 13,000점대로 나오는데, 4060ti 그래픽카드도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유저들이 타임스파이 실행했을 때 12,000점 정도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 점수와 같은 12,000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게이밍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네, 4K 해상도에서는 어렵죠. 이 사양으로는 그래픽은 RT, 울트라까지는 안 되고 RT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프레임은 50프레임 내외로 뭐 이 정도면은 할만한 수준의, 네, 4K 모니터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래픽이 약간 일그러지는 면이 있지만 50프레임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주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가끔씩 게임하기에는 무리 없는 그런 구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있을 거야. 준비됐나? 접선자가 체스 클럽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서 만나러 가지. 가자. 게이밍은 QHD에 맞는 세팅이기 때문에 FHD 모니터에 한번 연결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보겠습니다. 1080p 모니터에 그래픽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50프레임 내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GPU 온도 67도, 그리고 CPU 74.5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체 약간 따끈따끈한데 본체 온도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인드 본체 42도 정도, 마인드 그래픽스 뭐 가운데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이 없지만 측면이 약간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40도 정도, 네, 40도 정도, 평균적으로 40도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 작업의 경우 이전 마인드 단독으로 사용할 때, 마인드 독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영상 편집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인코딩이라든가 그리고 영상 길이가 길어질 때 너무 느려져서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찍는 영상들 이 마인드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다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라면 뭐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한 그런 사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책상 위에 놓고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히 중요한데, 소음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링 시에 소음 어떨지, 네, 25dB 정도 나오고, 이제 일상 용도에서 4K 영상 실행했을 때 소음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4K로 놓고, 네, 30dB 정도. 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소음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밍 시에 소음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CPU 온도가 75도, 그리고 본체가 40도 정도 돼 있는데 39에서 42dB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소음이면 게임 음악을 틀었을 때 다 묻혀버리는 그 정도 수준의 양호한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 그래픽스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이즈의 RTX 4060Ti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PC, 그것뿐만 아니라 모듈 형식으로 이 본체를 다른 데 가져가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동성도 있고, 출장이 많다거나 회사 집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 마인드 본체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래픽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추가로 게임까지, 하드 게이머 분들에게는 부족한 사양이지만 일반적인 게이머들에게는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인드와 마인드 그래픽스 장점을 꼽자면은 첫 번째 디자인이겠죠. 디자인과 사이즈, 정말 책상 위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그런 제품이 되겠고, 뭐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능이었지만 RTX 4060 Ti가 결합됨으로써 성능까지 가지게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능의 스피커가 내장돼 있어서 마음에 드는 모니터가 있는데 스피커가 없다, 그런 고민 이제 떨쳐내셔도 되겠고, 일반적인 모니터에 들어있는 그런 내장 스피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 저전력이죠. 300W. 그리고 발열 제어, 소음도 그렇고요. 상당히 저소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단점 가격이겠죠. 마인드 본체만 하더라도 비싸지만 이 독 $990 가격이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업무용이라던가 직업상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단점은 이제 전면에 USB 포트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커다란 단점인데, 그래서 USB를 사용하려면 마인드 그래픽스의 USB 포트를 사용해야 되는, 근데 영상 단자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니터를 4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USB를 여기서 이렇게 안 보고 꽂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USB 포트 사용하시려면 마인드 본체에 있는 USB 포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 보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 되겠고, 뭐 이렇게 자주 뺐다 꼈다 하는 USB 외에 계속 꽂아놓고 사용하는 USB는 그래픽스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라는 커다란 단점 외에 큰 단점이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